1월 23일 화요일 초육 쪽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적어주시고요. 표 그리고 시작하죠. 일단은 앞쪽에 다 적어주세요. 투투투 세 가지 품사 적는 거 있죠. 괄호 어떻게 하는지까지 괄호까지 그려주세요. 첫 번째 투 세 가지 역할 하죠. 문장에서 적어주시고요. 1번 문장 갈게요.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어렵다. 아는 것,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어렵다. 두 가지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은 10단어, 두 번째 문장 똑같은 거 11단어예요. 두 문장 밑줄 치고 화살표 표시하는 필기 있죠? 그것까지 적어주세요. 네.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어렵다. 세 번째가 뭘로 시작하나요? 첫 번째 문장이요? W요? 세 번째 단어요? 일곱 글자요?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어렵다. 두 가지 문장으로 적어주시고 두 문장 밑줄 치고 화살표 표시로 있는 것까지 필기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네모가로도 해주시고요. 문장에 다음 2번 문장 갈게요. 두 번째 칸에 문장 2, 3, 4번 있는데 몇 형식 어떤 투인지 적는 거 왼쪽에 적어주시고요. 2번 그 비행기는 가까스로 착륙했다. 정시에. 그 비행기는 가까스로 착륙했다. 정시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T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M이요. 그 비행기는 가까스로 착륙했다. 정시에. 일곱 단어예요. 5번째는 L이요. 불러드린 문장 네모가로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갈게요. 나는 원한다. 그것을 먹기를. 나는 원한다.
그것을 먹기를. 다섯 단어고요. 네모가로 표시해 주시고요. 나는 원한다. 그것을 먹기를. 다음 문장 갈게요. 나는 계획했다. 공부할 것을. 나는 계획했다. 공부할 것을. 네 단어고요. 네모가로 표시해 주세요. 지금 2번으로 지금 쭉 부르고 있어요. 나중에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 갈게요. 나는 결정했다. 그곳에 가지 않기로. 나는 결정했다. 그곳에 가지 않기로. 여섯 단어고요. 나는 결정했다. 결심했다. 가지 않기로 그곳에. 네모 가로랑 찢는 표시까지 해주세요. 다음 3번 문장들 가겠습니다. 나는 안다. 해야 할 것을,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혹시 세 번째 번호로 시작하나요? W요. 열 단어고요. 나는 안다. 해야 할 것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네모가로 표시해 주시고요. 점 찍고 있는 거 두 개 있네요. 네모 가로가 총 세 개예요. 그리고 찢는 표시까지 해주세요. 네모 가로 세 개, 이어서 점 찍는 거 두 개, 찢는 표시 하나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나는 안다. 누구를 만날지를. 나는 안다. 누구를 만날지를. 다섯 단어. 네, 다섯 단어고요. 네모 가로 두 개 있고요. 점 찍고 있는 것까지 해주세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나는 안다. 어떤 것을 고를지를. 나는 안다. 어떤 것을 고를지를. 마지막 단어가 CH로 시작. 네, CH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총 다섯 단어고 네모 가로 두 개랑 점 찍고 있는 표시해 주세요. 나는 안다. 어떤 것을 고를지를.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4번. 나는 안다. 어떻게 할지를 그것을. 나는 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여섯 단어고요. 네. 지금 3번, 4번 문장들은 플러스하고 불인지 완인지까지 써주세요. 4번, 나는 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괄호 두 개 있고
밑줄 긋고 있는 표시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하고 완인지 불인지 적어주세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나는 안다. 어디서 그것을 살지를. 나는 안다. 어디에서 그것을 살지를. 여섯 단어고요. 괄호 두 개 있고요. 완인지 불인지 적어주시고 밑줄 긋고 있는 표시 하나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나는 안다. 언제 그것을 살지를. 나는 안다. 언제 그것을 살지를. 괄호 두 개. 완인지 불인지 적는 거, 밑줄 긋고 있는 것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한글 필기 돼 있는 거 중에 네모 가로하고 별표 표시 돼 있는 거 적어주세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왼쪽에 몇 형식인지 한글 필기 있는 거랑 동그라미 치고 적어주신 것까지 다 적어주시고요. 그 옆에 지금 표에 몇 형식 뭐 이렇게 한글 필기 돼 있잖아요. 왼쪽이요? 네. 아. 거기 적어주시고요. 5번 문장 갈게요.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쉬운 것을 그녀가 강 안에서 수영하는 것이. 나는 발견했다. 그녀가 강 안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이거 옆에 뭐 문장이 적는 거예요? 네. 옆에 단어 적는 거예요? 단어 적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근데 이거 진짜 아직 그 옆 이거 이 문장 적고 나는 발견했다. 그녀가 강 안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여기 감옥, 의주, 진목, 의동 표시 다 해주시고요. 밑줄 긋고 있는 표시 해주시고요. 괄호 두 개 해주세요. 몇 형식인지 적어주시고 틀린 거 적는 것까지 해주세요. 슬래시하고 틀린 거 적는 것까지. 그리고 그 옆에 동사 다섯 개 적어주세요. 앞 글자 불러드릴게요. F, M, T, B, C입니다. 네. 나는 발견했다. 그녀가 그 강 안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네. F, M, T, B, C. 이 문장 몇 형식인지 적어주시고 틀린 거 표시하는 거 있죠? 슬래시하고 그리고 감옥, 의주, 진목, 의동 괄호 표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갈게요. 첫 번째 T에서 마지막 품사에
왼쪽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6번 문장입니다. 6번 문장.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다섯 단어고요. 괄호 두개 있고요. 몇 형식인지 쓰는 것까지 해주세요. 네? 다음 문장 갈게요. 네. 다음 문장,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6번 옆에 있는 문장이에요. 이꼴 표시, 6번에 불러드리는 네 문장은 이꼴 표시 다 해주세요. 밑줄 잘 그으시고.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아이요. 네 번째가 혹시 비유실까요? 티요. 일곱 단어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여섯 단어고요. 이 문장도 이꼴 표시, 괄호 표시해 주세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나의 취미는 공부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공부하는 것이다. 이꼴 표시, 네모 괄호 표시해 주시고요. 네? 네. 다음 투 가겠습니다. 다음 투 어떻게 쓰이는지 두 가지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 8번입니다. 8번 문장 갈게요. 쓰임 두 가지는 있는데 문장에 X가 돼 있네요. 쓰임 두 개는 적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8번, 연필, 내가 가지고 쓸 연필. 가지고 쓸 연필. 에이요. 혹시 그 쓰이는 경우 네. 있잖아요. 그거 거의 비슷하게 맞았다고 해주시는 거죠? 혹시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피요. 괄호 두개 있고요. 점 찍고 있는 거 있고요. 세모 표시, 화살표 표시까지 있습니다. T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갈게요. 종이 한 장 위에 쓸. 위에 쓸 종이 한 장. 괄호 두 개 있고요. 점 찍고 있는 거 세모 표시, 화살표 표시까지 해주세요. 위에 앉을 의자. 필기 안 쓰시면 틀려요. 다음 갈게요. 그가 시작할 시간이다. 네,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가 시작할 시간이다. 그가 시작할 시간이다. 괄호 3개 있고요. 의주, 의동 써주시고요. 옆에 필기까지 적어주세요. 혹시 두 번째 거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종이. 종이 한 장. 위에 쓸. 위에 쓸 종이 한 장. 세 번째 문장은 그 안에 쓰인 거 필기 적는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T 갈게요. 다음 2 갈게요. 다음 2는 쓰임 다섯 개 적는 거 있죠? 다 적어주시고, 한글 필기 적어주신 것까지 다 적어주세요. 마지막 2, 다섯 개 칸 채우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페이퍼부터 밀려가지고. 네. 혹시 그 의자? 불러주세요. 위에 앉을 의자. 응. 위에 앉을 의자 다음 거는 그. 그가 시작할 시간이다. 그런 게 있었어? 그냥 그거 음악인데요. 지금 다 못 볼 것 같아서 골랐어요. 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 칸의 마지막 문장. 그가 시작할 시간이다. 네. 마지막 투 다섯 가지 다 적어주시고, 뜻, 한글 뜻도 적어주셨네요. 그거랑 지금 밑줄 긋고 한글 필기 다 적어주세요. 마지막 투 첫 번째 쓰임 10번 문장 갈게요. 네. 10번입니다. 그 문제는 어렵다. 다루기가. 첫 번째 문제, 아니 첫 번째 단어가 네 글자인가요? 아니요. 그 문제는 어렵다. 세 글자예요. 그 문제는 어렵다. 다루기가. 괄호 두 개 있고요. 밑줄 긋고 화살표 표시하는 거랑 한글 필기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렵다. 다루기가. 일곱 단어입니다. 괄호 두 개. 한글 필기 있고, 밑줄 긋고, 화살표 표시까지 해주세요. 다음 11번 문장입니다. 그는 걸었다.
빠르게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걸었다. 빠르게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네. 네, 같은 뜻으로 쓰는 것까지 적어주세요. 그는 걸었다. 빠르게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다음 12번. 아빠는 실망했다. 그것을 알고. 아빠는 실망했다. 그것을 알고. 네모티가 뭘로 시작하나요? T요. 여기 한글 필기 있죠? 원인 결과 쓰는 거 써주세요. 혹시 왼쪽에 그 감정 행동사 다 쓰는 거 쓰세요? 지금 못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문장까지만 할게요. 다음 13번. 내 딸은 자랐다. 영화 감독으로. 내 딸은 자랐다. 영화 감독으로. 나의 딸은 자라서 영화 감독이 되었다. 아홉 단어고요.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골라서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 또 시험 보면. 다음 14번이요.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10분 안에 푸는 걸 보니.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10분 안에 풀다니. 네 번째가 A로 시작합니다. 네.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10분 안에 풀다니. 번째가 W야. 아니 그 여기 왼쪽에 쓰이는 그 형태 있잖아요. 네. 이거 뜻 이렇게 맞으면 맞는. 네, 확인해 볼게요.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안 보고 앞 페이지. 오늘 시험을 앞 페이지만 봤니? 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요 뒷페이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심지어. 요 전체를 시험 봤으면은 되게 좋아요. 이 부분이 되게 센 데라. 다음 시간에 얘들아 시험을 이 통째로 그냥 다 보는 걸로 시험 볼 테니까, 예, 꼭 좀 외워보세요. 네 고등학교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을 오늘 시험 봤는데 다음 차에는 더 세게 볼 거라고 얘기했고요. 저 2차 페이지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통째로 외우면 됩니다. 이것만 되면 네가 이 수업을 버틸 수 있다는 게 증명됩니다. 저거 할 때 그만두고 나간 애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갑니다.
저게 다 외워지지 않으면 네가 또 이제 뒷부분에서 더 어려워져요. 종합문제 풀다가 투부정사 나왔을 때 무슨 요법이야 그러는데 누구는 투부목이요, 투부근이요 이런 거 얘기하는데 또 모르는 게 새로 생겼네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일과할 때 그렇게 그렇게 세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었니? 몇 달 뒤에 되게 후회할 거야. 지금 정말 열심히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시간은 흘러서 올 여름쯤에는 이 투부정사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책이 끝나가면서 이 투부정사 막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투부정사 문장에서 명사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 여긴 지금 주어와 보어로 쓰이는 거예요. 주어입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get a good grade in English. 영어에서 좋은 성적 받는 건 어렵다. I know my goal is to get a 90 poin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it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가주어예요. 6과에서 했어요. 우린 지금 7과하고 있는 중이지만 모든 it and that에서 했어요. 모든 it and that에서 뭐라 그러냐면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맞춰서 해보자.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이거 안 돼 있으면 너 괴로워. 고등학교 때도 괴로워. 너가 앞에서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 고등학교 가면 더 괴로워. 2부터 문법서는 뭐야? 왜 네모가로 투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 2부정사의 명사요법. It is가 나왔고 뒤에 2부정사 동명사 대절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왔어? 형용사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만 두드라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애가 안 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이슬한 핸드아웃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걸 했단 말이야. 이걸 했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이디스가 나오면 뒤에 투부나서 동명사 대절을 기대하고 그 사이 동가로가 나오면 증가정법이니까 얘는 투명이에요. 투명이 뭐야? 투부정사의 명사요법을 줄여서 투명. 투명, 투형, 투부라고 하는데 투명이에요. 왜요? 주어니까.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주어, 목적어, 보. 그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누구는 안 튀어나오잖아요.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머릿속에 아주 실타래 같은 게 막 퍼져가지고 머릿속에 무슨 코드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고요.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런 자인지.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에 투부정사는 명사예요. 왜냐면 진짜 주어니까. 주어는 명사만이 할 수 있다고. 명사가 문장에서 뭐 하냐고? 주목보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는? 부사는? 무슨 동? 가만히 있는 애가 있죠? 그건 도와주기 어려워요. It is 다음에 대신 나왔는데 네모가로는 꺽쇠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강조형법, 증가형법이고 얘는 주제를 찾은 거예요. 토픽 센텐스. 모의고사 이거는 문법하고 다른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 중요한 거 지금 네가 찾은 거라고.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익힌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는 고3 돼가지고 처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애를 본 적 있어요. 고3 때 연락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그냥 옆에 앉아만 있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받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그런 건 수업해줘야지 해서 이게 나오면 주제야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데 네가 오늘 들은 수업 중에 한 2시간 수업을 해줬거든. 남들은 막 스물 몇 시간 한 거를 2시간 만에 수업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오늘 들은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아는 얘기겠지만 오늘 들은 것 중에 새로운 게 뭐 있니? 그랬더니 대부분이 새로운 거래. 그럼 고3 봄이 될 때까지 뭐하고 살았다는 거야 다른 학원에서. 명심해. 영어가 안 되면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려워. 명심해. 놀기도 어려워. 영어가 안 되면. 너 나중에 재밌게 놀기 위해서라도 영어 열심히 하세요. It is가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이 나오는 걸 기대했고요. 그 사이에 동가로가 나오면 얘는 가짜 주어고 얘가 뭐라고? 진짜 주어라고요. 얘는 근데 왜 진짜 주어랍시고 하고 뒤로 뺐냐? It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이거 했단 말이야 여기서. 했단 말이야. 너무 길어요 앞에가. 주어가 너무 길고 동사하고 보어가 너무 짧아요. 아, 그냥 이틀로 간단한 걸 하고 이 보호 끝난 다음에 네모가로 치지 뭐. 증가주형법이에요. 너무 길어서요.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겁니다. I know. 알아. 영어 성적 좋은 성적 받기 어렵다는 거. My goal is to get 90 points. 투부터 원포스니 뭐라는 거냐? 뭐라는 거야? 준영아, 투부터 원포스 뭐야?
네모 가로요.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여기다가 이 문장에 얘는 주어야. 네모 가로. 얘는 뭐야? 주격 보호죠. My go라고 주격 보호가 어떻게 돼 있어? equal이라고요. 네가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라고요. My dream is to become a teacher. My goal is to do it. My hobby is to. 이 제일 많이 나온 애라고요. 너가 이게 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너 올해 시험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거 나와. 그때 돼서 이건 어디 있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마. 7과 2인데 지금 본다고 그게 되겠니? 그런 얘기 듣지 마. 2학기 때부터 시험 보죠.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 보죠. 네 영어 성적이 어떤지 나옵니다. My goal is to get 90 points. 내 목표는 90점을 얻는 것이다예요. 얘는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예요. 필기하세요. 네모가로는 치면 이제 우리는 투명이란 말을 안 써도 되는 거죠. 투명, 투영, 투부. 노래 가사 듣다가 투부 장소 나와서 막 질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야.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죠. 할 수 있어. 해야 되고. 지금 포기하면 중3 때 고통스럽습니다. 중3 때부터 고통이 다가옵니다. 여긴 티 없나요? 에이, 앞에 핸드아웃을 다 했잖아. 뭘 또 티하니. 먼저 고생했으면 나중에 좀 편하게 살아야지. 여긴 아니대요. 앞에서 다 핸드아웃을 다 했어요. 고생을 누가 먼저 하냐는 게임이었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누가 먼저 빨리 고통을 선택해서 그걸 해냈냐가 가장 큰 겁니다. 나중에 할 고통 미리 다 땡겨서 한 거죠. 내려가자. 됐고요. 보호 역할 하는 거네요. To study foreign languages is not easy.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거니까 투명이네요. 투부정사의 명사요법을 투명. 진짜 주어는 뭐라는 거야? 투가 진짜 주어라. 이즈가 맞아요. 이게 단수 취급이란 말 여기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languages하고 is를 연결시켜서 뭐라고 쓰는 거야? languages와 is가 연결돼서 뭐야? 반수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수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험은 is가 맞아? are가 맞아가 나와요. 다른 애들은 languages 보고 당연히 아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죠. 참고로 지금 5학년이나 6학년, 현재 5학년, 6학년 애들이 새로 예비 수업 받으면서 이 수업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여럿 있는데 이 수업이나 5학년 수업에 비동사하고 일반동사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뭐하고 살았다는 거야? 네가 중학교 3학년 돼서 이런 수업을 찾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넌 뭐하고 살았니 중학교 1, 2학년 때? 너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안 만들게 하려고 있는 거죠. 얘는 너무 기니까 뒤로 뺀 거는 위에서 했어요. 그쵸? 필기하세요. 단수 취급 써야 된다. 기회가 있었다니까 제발 날리지 마세요. 너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네가 지금 하는 짓이야. 공부를 하네. 야, 이 눈 오는데 여기까지 온 애를 봐봐야 얼마나 이쁘니. 다시 한번 써, 다 썼어? 좋아하신 입에다가 뭘 맛있는 걸 물고 있어. 뭐야? 사탕이야? 나는 아유 장난치는 거야. 뭘 맛있는 거 먹어. 얘는 또 한번 할게요. 얘들아, 이디스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줄 좀, 아, 이, 저 말 좀 맞춰서 하자. 따라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예, 그거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 애가 하나둘씩 그만두면은 너한테 오히려 손해예요. 자, 이디스로 시작해요.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안 하면 뭐예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 나오는 거 기대하고 그 사이에 뭐가 나온 거야? 형용사.
형용사 즉 동가로가 나오면 무슨 용법? 진주어, 가주어, 진가주 용법이 되는 거라고요. 티 아니에요. 다 했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주어에 대한 얘기가 끝났네. 명사가 하는 일이,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 주목보 중에 주어가 끝났으니까 이제 보어로 가겠네요. 몇 형식이요? 2형식 하겠죠. The easiest way is to take the subway. 2부터 높아서 뭐야? 이게 네모가로예요. 가장 쉬운 방법 지하철 타기 이퀄이 돼요. 내 꿈은 변호사가 되는 거 이 형식이고 이퀄이 돼요. 내 꿈 변호사 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니네가 이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네모가로다. 봐봐. 비동사 다음에 투명사인데 얘는 네모가로고 얘는 비동사 다음에 투명사인데 동가로예요. 이거는 3학년 교재 할 때 할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레벨이에요. 이게 2가 네모가로냐 이게 동가로냐가 고등학교 레벨이에요. 이거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 2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문법체 찾아보고 처음 봐요. 이런 게 있긴 있네. 너넨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예, 그렇게 필기. 오른쪽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티들이 나오는 거죠. 여긴 어마어마한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걸 써야 되네요. 여기다가 박스 위에다가 쓰세요. 투명.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에요. 왼쪽 페이지.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도 목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얘도 뭐라고 써?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투명.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뭐라고 쓰게? 아무것도 안 씁니다. 내가 목적격보로 쓰이는 건 투명, 투형, 투부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것도 안 써요. 이게 투명 쓰고 X라고 쓰세요. 투명 아니에요. 명사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넘어가자. 얘는 뭐야? 투명이 맞네요. 투부정사의 명사전용법. 오른쪽 페이지는 당연히 써있으니까 투형이 되는 거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 그 다음에 여기는 투부가 되겠죠.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 다음 페이지 갈게요. 끝이잖아. 얘도 투부인데 투부죠. 예, 다음 페이지 갈게요. 얘는 이제 쓸 게 없는 거지. 이제 의미상의 조 얘기, 의주, 의동 얘기 나오는 거고요. 어? 투투 이너프 투는 얘는 뭐야? 투부 중에 투부 결입니다.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 투부 결입니다. 결과입니다. 해놓고요. 원형부정사는 그걸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끝일걸요? 예. 갑니다. 투명 갑니다. 예. 여기 있는 동사들은 다 외워야 되고 시험 볼 겁니다. 자. 단어들 모르는 거 있을까봐 다 써줬었고요. 예. 밑에 갑니다. We decided to take a picture of him. 우리는 그 남자의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다예요. decide는 몇 형식이야? 뭐라고 쓰는 거야? 삼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 거라고. 목적으로 아니 we decided it 해도 돼요. 여기 준동사가 올 때 그건 뭐예요? 아 했잖아 다. 준동사가 와야 돼. 투부정사가 올래, 원형부정사가 올래, 현재분사, 동명사, 과거분사 어느 게 올래라고 할 때 이 다섯 개 중에 얘는 투부정사만 오는 애라고요. 그런 동사들을 모아놓은 거라 얘를 외워야 여기에 투테이크가 맞는 거다. 투테이크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뭐라고 써? ing 물결 표시 ing라고요. 얘는 준동사가 올 때 투부정사가 와야지 동명사가 오면 안 된다고요.
3투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선생님, 어느 동사가 오면 뒤에 to 부정사가 오고 어느 동사가 오면 뒤에 동명사가 오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3투를 외워야죠. 또 8과로 갈까요? 쫓아와 8과 209페이지 갑니다. 209페이지에 동사의 목적으로 해서 동명사가 되는데 얘는 무슨 동사에? 자동사에 타동사야? 자동사에 어떻게 목적어 나와? 타동사죠. 타목, 접목 아니야? 일과가 안 돼 있어 너. 큰일 난 거야 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기 시작한다니까? 시간이 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한 게 가봅시다. 얘는 삼동이라고 불러요. 삼동은 삼형식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단 말이야. 삼부의 과동입니다. 쏘리. 삼부의는 삼부의 과동이에요. 과동이 뭐야? 과거지향 동명사예요. 그건 또 뭐예요? 했잖아 여기 다. 미래지향 투부정사 과거지향 동명사 다 했잖아. 그럼 왜 안 외우고 그래? 안 외우면서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니? 너한테 기회를 줬다니까. 3부의 과동, 3형식이고 과거지향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러니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이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시험 안 봐 얘들아. 여기 수업한 거 아니야 아직. 이 동사들, enjoy 같은 동사는 뒤에 Susan enjoys talking with her grandmother. 얘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그 영화를 즐긴다. Susan enjoys the movie. 그런 명사가 나오면 되는데 준동사 중에 준동사에 뭐가 있어? 준동사에 뭐가 있니 얘들아?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너가 안 외웠잖아 그 사진정리. 그런 준동사가 올 때 얘는 밑에 뭐라고 써? 삼동이라서 뒤에 뭐가 온 거야? 동명사가 온 거라고요. 얘는 뭐가 오면 안 돼? 투 물결 표시하면 안 된다고요. 얘는 투 터크 오면 안 돼요. 터킹이 와야 돼요. 여기가 터킹이 맞는지 투 터크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 때문이지. 얘는 뒤에 준동사가 동명사가 와야 되거든. 삼동이라고 삼형식의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동자야. 근데 얘가 뒤에 동명사가 오는지 투부정사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지 이거. 이걸 안 외우고선 이거 왜 다음에 왜 피니시 다음에 동명사 와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여기 있잖아 피니시. 이걸 외우라고. 이걸 외워야 이게 동명사인지 투부정사인지 안다는 거 아니야? 안 외우고서는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니? 외우는 건 네가 할 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다 꼭 외워라. 이건 내가 하는 말이고. 넘어갑니다. 중학교 1학년에 어떤 여학생 어머니가 전에 통화를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랑 너희도 그렇게 하면 나랑 같이 수업 못 받아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나보고 하는 얘기 같다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내가 걱정하는데 어떡하죠 이렇길래 어느 특정 학생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딴 데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가 할 얘기 하실 때 아마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자기가 공부를 요즘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We decided to take a picture of him에 decided는 삼투예요. 어딨냐? 여기 있네. 그럼 얘 뒤에 준동사가 올 때 투부정사가 맞아 동명사가 맞았는데 투부정사가 맞다고요. 참고로 미투의 미는 무슨 말이야? 미래를 바로. 얘들은 다 뒤에 오는 내용이 얘보다 미래지향이야. 뭐야? 우리는 결정했어. 어저께 결정했어. 어저께 1시에 오후 1시에 결정했어. 그 남자의 사진 찍기로 1시 10분에 걔 오면 사진 찍어주자. 그러니까 어저께 1시에 결정했고 어저께 1시 10분에 사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더 미래지향이에요. 설명했잖아 다. From 2까지 해가면서 미래지향이라고.
그런 것들이 다 오묘하게 문법책이 안 나오는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영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늘어나게끔 만들어놨더니만 왜 너는 안 하니? 밑에는 I'd like to be a musician 이렇게 됐네요. 이때 I'd는 뭐의 줄임말이야? I would예요. Had가 아니라고요. Had better 할 때도 I'd better 이렇게 나가는데 그 better가 있잖아요. 얘는 like가 있으니까 would의 줄임말이라고요. 누가 필기해? Would like 밑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지현아? To부터 못 봤으면 뭐야? 여기가 명사야? 투명이야? 왜? 삼투가 있으니까 얘는 이 문장이 뭐야? 목적어죠. 목적어, 그쵸? 음악가가 되는 것을 원한다예요. 목적어라고요. I hate John하고 똑같은 거라고. 나는 John을 싫어한다. 나는 음악가 되는 것을 원한다. 삼투라고 얘가. 우리는 네모가루를 결정했다. 나는 John을 싫어한다. 우리는 네모가로를 결정했다. 우리는 그 남자의 사진 찍는 것을 결정했다. 목적어라고 얘가. 얘가 목적어라고. 투명이니까 목적어니까 투명이 되는 거죠. I'm planning to go to the party. 이때의 to는 동그라미를 쳐요. 이때의 to는 전치사예요. 얘는 전치사예요. 선생님, 여기는 이거 몇 형식이냐 얘들아? I'm planning to go to the party. 몇 형식 손가락? 이게 1형식, 이게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야. 아가씨, 처음에 되게 힘들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 시간, 한 달 동안은 시험 못 보고서도 아우 건들지도 않는데 네 바로 앞에 앉아있는 남자애가 오자마자 엄청 잘해가지고 내가 되게 얘를 이뻐한다 이거 아니야. 그치. 이러고 있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있네. 주원이 멋있어. 몇 형식이야, 얘들아? I'm planning to go to the party. 3-2는 아니에요. 오, 준영이. Nice. 얜 EV죠. Planning부터 못 봤으면 뭐야, 준영아? 내가 진짜. Planning부터 동가로예요, 아저씨. 그러면 얘는 I am singing이야, my hobby is singing이야? I am singing. 내가 노래 부르는 중이에요. 만약에 이게 네모가로면 얘들아, 내가 노래 계획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 그렇잖아.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획합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my hobby is singing이냐 my sister is singing이냐 해서 얘가 맞다고요. 지금 얘라고. 얘 I am planning. 네가 일과가 안 돼 있는 거라니까.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예요 I am planning. 현재 분사예요. 이퀄 땡이죠. 네가 일과가 안 돼 있단 말을 몇 번을 하면서 내가 토요일날 일과 보라고 몇 번 얘기했어. 내가 일과 시작할 때 얼마나 뭐라 그랬어. 얘는 그래서 이건 더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쓰지 못하고요. 이 형식이에요. 얘하고 얘는 이퀄이 아니고요. 얘가 준동사라고요. 준동사가 뭐야?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동명사, 과거분사 이런 게 준동사인데 동사에서 나오는 애들이죠 다. 이 준동사 플래닝이 동사였을 때 얘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삼투죠 얘가. 동사였을 때 얘가 3-2예요. 그 뒤에 뭐 나와야 돼? 뒤에 2부터 네모가로 나온다고. 2부정사. 그 파티에 가는 것을 계획한다. 에? ing 붙었네. 그 파티에 가는 것을 계획하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My sister is singing. 내 여동생은 노래 부르는 중이다.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뭘? 얘의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게 뭐야? 파티에 가는 것을 계획하는 중이다. 이 문장의 정동사는 M이고요. 이 형식이에요. 얘는 그러면요? 얘는 동사가 아닌데 몇 형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사했을 때 몇 형식이냐고. 삼투라고요. 얘가 준동사인 이유가 뭐야? 동사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동사가 아니고 하지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준동사인데 동사했을 때 삼투라서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 나온 거라고요. 그 파티에 가는 것을 계획 중인 되는 거죠. 필기에 좀 다티 해야 돼. 다티. 이게 얼마나 센 건지 네가 나중에 알면 지금부터 많이 외워둬야 된다는 거 너무 명확해. 집에서 할 거야? 그래요 그래요. 잘하는 거예요. 네. 준영이 화이팅. 여기에 있는 저 위에 단어 말고는 참투가 더 있어요. 더 있죠. 더 있죠. 사마행 교재 가면 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마행 교재에는 이 니드가 없다. 내가 써줘요. 니드 많이 나오는 삼투인데 없어서 내가 써줘요. 사마행 교재에서는 안 들려. 그렇죠. 새 버전이 생겼지도 몰라요. 똑똑하네요. 공부는 네가 하려고 애쓴 만큼 되는 거지 누구도 안 해줘. 네가 해야 돼. 예, 어마어마한 부분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 강조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not 투부정사 어순으로 쓴다. 얘는 이게 힌트가 어디 있어? 준동사는 바로 앞에 not이 오는 거다. 이걸로 해결돼요. 우리 밑에서 찢어서 들어가요. 이렇게 너가 평생 까먹지 못할 거야. 대학교 가가지고 편입시험이니 토익이니 이런 거 공부하면서도 떠오른다니까 이 수업이. 네가 처음이 아니야. 여기서 잘만 해결하고 나가세요. Promised 매통식이라는 거니 윤주원 씨. 아 좋아요. 삼투 투가 네모가로겠네요. 봐봐 이게 미래지향 투부정사인 이유가 수지가 약속을 했어요. 이메일을 좌한에게 보내기로. 그러니까 약속한 게 1시면 얘는 1시 10분쯤에 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미래지향 투부정사라고. 투가 미래지향이에요. 우리 이 not을 이렇게 찢어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not 플러스 준동사 t. 얘는 그 다음 페이지 있을 거야. 이 나쁜 사람들이 편 아이 왜 편집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씁니다. 쓰자. 앞에 페이지에 있는 문장 쓸 거예요. 수지 나 같은 책 이렇게 안 만들어. 이거 바로 위아래 있어야 비교가 쉽지. 에이. 수지 promised to send. 야야 띄어 쓰는 이유가 있을걸. 에? 여기 띄어 쓰는 이유가 있을걸. 뭐 할 거야 여기. 찢어 들어갈 거란 말이야. To send an email to John. 여기에 나시 찢어 들어가면서 뭐라고 쓰느냐? Not plus 뭐? 준동사. 왜 10초 전에 했던 게 기억이 안 날까요? 누구는 수업을 듣는 건 맞니 너? 집에 가서 복습은 하니? 보니까 어떤 어머니는 애랑 같이 끝나고 오면 이거 같이 다시 틀고 다시 같이 본다던데 넌 집에 가서 이 동영상 본 적은 있니? 생각해 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네가 노력한 만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Promised 3-2 Didn't promise 3-2 2부터 네모가로 2부터 네모가로인데 나시 얘는 여기에 들어있고요. 얘는 여기에 들어있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이게 당연히 해석의 차이가 나오면서 영작하라는데 이 반대로 써가지고 영작을 해서 틀리는 경우 본 적이 있어요. 얘는 봐봐라.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실수할 수가 없어요. 봐봐라. 수지가 약속했다잖아 얘는. 얘는 수지가 약속하지 않았다잖아.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이메일을 보내지 않기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이메일을 보내기로. 그러니까 얘는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한 거고 얘는 보낸다고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야. 결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니? 이메일이 가 안 가?
안 갈 가능성이 있죠. 얘는 안 가는 거 확실하고요. 이메일 안 보낼게. 내가 너한테 약속해. 얘는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르다니까요, 의미가. 안 보낼게, 약속해. 수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애예요. 근데 수지가 약속한 적이 없어요, 보내는 거에 대해서. 보낼지 안 보낼지 몰라야지. 얘는 절대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이점을 몰라가지고 한글 때문에 영어 문제를 틀려요. 봐라, 너 그런. 한 3주 전에 온 월봉고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간 여자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그 되게 잘하고 그럼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예쁜 애인데, 정말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여자애 처음 봤던. 그 여자애가 시험을 본 지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내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아, 뭐 여자애가 똑같이 써야 되냐, 어떻게.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영어 쪽은 하여튼 엄청나게 잘한 애인데,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한글 해석을 잘못해. 한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영어를 틀렸어요. 아, 나온다니까요. 그쵸. 예, didn't promise와 not to send하고의 차이죠. 얘는, 예, 뭐라고 쓰긴 그렇고, 필기만 합시다. 이렇게 필기만 하시고요. 사진 정리하자, 얘들아. 사진 정리하자. 잘했어. 야, 써라, 그러면. not to send, 좋아. 자, 요 부분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저 부분이, 아, 역시 이 팀은 달라. 얘는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절대 보내지 않아. 약속해요. 안 보낼게요. 여기 이메일에 막 욕 써 있단 말이야. 저한테 욕 써 놓은 그 이메일 보내지 않기로 약속해요. 절대 안 보낼게요. 얘는 약속한 적이 없는데, 전한테 이메일을 보내니 안 보내니 뭐 이런 거 약속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야? 보낼지도 안 보낼지도 히읗자 빼야 되니? 네. 알았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한글 배운 지 오랫동안 자꾸 헷갈려. 이 안자가 제일 문제네. 이거 이거 제일 헷갈리더라고. 안 하면 까먹는 건 똑같네요, 나도. 예, 안 하면 까먹어요. 영어 스펠링은 틀린 일이 거의 없는데, 한글은 가끔 저렇게 틀려요. 그럼 얘기해, 지연아. 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걸 좀 하고 싶어서요. 오뚜까지 외우게 하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험이 다 여기 걸려있단 말이야. 3투 오투가 되게 강조하네. 예. 너 아무리 못해도 이 7, 8, 9가에 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험 점수에 아무리 못 자도 30점 이상 걸려있습니다. 7, 8, 9가, 아, 30점이 뭐야. 5, 60점 넘게 나올걸요? 7, 8, 9가? 7과가 준동사 아니야? 7과가 투부정사. 8가가 동명사, 9가가 분사 갑니다. 이런 단어들이 오투로 하는 건 했어요. They want me to become a doctor. 자, want 밑에 뭐라고 쓴다고? 뭐라고 쓰는 거냐 이거? 뭐라고 써? 지 않아. 예, me는 to become은 그쵸.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요. 거기서 했었나? 안 했나? 사진 정리해서. 예. 여기 했네요. 가보세요. I want to eat it과 I want him to eat it을 다시 합니다. 얘는 3투예요.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왔어요. 나는 원한다, 그거 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 누구야? 나. 나예요. 먹는 사람 누구야? 나. 나라고요. 내가 먹는 걸 내가 원해요. 밑에는 I want him to eat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는 사람 누구야? 나예요. 먹는 사람 누구야? 그 남자라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넌 도대체 내가 뭘 해주길 바라니? 너를 위해서. 영어로 뭐야? What do you want? 너는 뭘 원하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야? 원하는 사람 누구야? 너라고요. 너는 원하냐? 뭘 원하냐 이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Me to do for you 물음표.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가 이제까지 했던 걸로 다 문장 구석 되는 애예요. 두의 목적은 어디 있다는 거니? 주어나?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어디 있다는 거야? 주어나? 이거 what이죠. 1H8W에서 what은 플러스 뭐야? 불. 불이에요. 어디 있던 거야 이거? 평소너수는 뭐라는 거니? You 졸머차 쓰고 있는 거 보이니? You want me to do what 밖에 없는 거죠? For you는 날아가는 건데 이 짓을 맨날 해왔던 이유가 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너 영장 못한다 이거 안 되면. 얘가 몇 형식이야? 에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다니까. O2예요. 이게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중3이 이게 안 돼 있어서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한 달 된 애가 그러더라고. 전에 있던 학원에서는 원장님 오늘은 이거 할까? 하면 그거 수업하고 다음날은 저거 할까? 그럼 그거 하고. 그래서 아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고 찾아보다가 왔다는 거야. 중3 말에 온 지 한 두 달 됐어요. 너는 그런 데를 왜 1년 넘게 다녔니? 올 때만 먹을 걸 많이 사줘서요. 큰 실수한 거죠. 재밌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걔한테 그랬어. 너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금 이 학원 애들이 뭐하고 있는지 네가 알게 됐잖냐? 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너 영어 가르쳤던 선생님 얼굴 떠올리면 돼. 너 그때 뭐하고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이 학원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방학 특강이라 가지고 난 12시부터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아니? 걔는 지금 문법이 많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나하고 하고 있는 중3 애들은 거의 끝났어요. 고3께 차이가 너무 커서 큰일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한다는 게 문제죠. 원하는 사람 누구야? 너. 아, 이 동사에 하는 짓거리를 누가 하는 거야? 주어가 동사짓 하는 거야 얘들아. 그거 하는 그 뭔가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주어라고 하고요. 얘는 동사라고 해요. 모든 동사에는 주어가 있어요. 이 짓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잖아. 이 동사의 주어이고 이 문장의 주어예요. 이 짓을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유라고요. 너는 원한다. 얘는 뭐라고 부르니? 미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럼 얘가 무슨 짓을 해? To do what을 안 되니까 얘가 의동이라고요. 원하는 사람 누구야? 너고요. 뭔가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라고요. 너는 내가 무엇을 너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많이 듣습니다. 너가 영화에서 to do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라고요. 영작이 안 돼 이게. 사진 정리하시고요. 밑에 갑니다. They want me to become a doctor. 자, 원하는 사람 누구야? 그들이라고요. 이 문장의 동사가 주어가 하는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주어가 원해요. 그들이 원해요. 의사가 되는 사람 누구야? 나라고요. 이게 안 된다니까 어떻게 돼? 이거 지금 너가 헷갈려하면서 지금 괴로워하면서 네 거로 만들면 돼요. 나중에 이걸 시작하면은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영어만 그러니 다른 것만까지 많아지니까 도저히 손을 못 대고 놔버리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서 3학년 된 애들 중에 하나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다른 과목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네요. 보강하다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교실 청소하라고 했어. 그게 몇 형식이야? 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교실 청소하라고 했어요. 말했어요. 몇 형식이야 그게? 학교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한테 교실 청소하라고요. 너 이게 영작이 아닌다니까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청소하라고. 사형식이 아니라
얘가 이 짓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he gave me a book. 나하고 책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얘는 내가 이 짓 한다고요. ought to예요. 내가요 이 짓 해야 돼요. 선생님이 나한테 청소하라고. 이걸 영장을 못해. 엄마가 나한테 시장 갔다 오라 그러던데요. 오형식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지? 시장 가라고요. 이게 영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굴 이렇게 뭐 하라고 시키면 약간 그런 사역동사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사역동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헤드, 미, 그다음 뭐 써야 돼? 고우 써야죠. 얘는 왜 이렇게 써요? 투 안 쓰고. 얘는 O2니까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가 투 부정사 나오고 얘는 O4니까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영작이 안 되고요. 여기 껄핏하면 틀려요. 이게 투 과감한지 고 과감한지. 얘는 have, let, make, help 아니야? 네가 일과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내가 일과할 때 얼마나 내가 목 놓아 부르짖었어. 너 나중에 되게 후회한다. 그 말이 잘 몰라? 뭔 말인지? 헬프는 준사역이잖아요. 그 여자를 젠으로. 얘하고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필요한 동사 원이 나오고요. 오투 얼마나 중요하다 그랬어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투? 나는 원해요. 네가 데이브를 만나는 것을. 엄마가 나한테 말해요. 머무라고. 여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데 얘는 오사예요. 얘는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온다고.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온다고.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온다고. 얘는요 오지예요.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온다고.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오사는 목적어다의 원형 나오고 오지는 목적어다의 원형 나오고 얘는 오브이면 목적어다의 형용사 나오고 얘는 오투니까 목적어다의 투부정사 나온다. 지금 우리 오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스템은 전혀 이해를 못해. 이 책이 되게 안 나왔는데 난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네가 여기서 영어를 해결할 수 있었다니까. 니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그냥 그런가 보지 뭐. 하지만 고등학생 되면 애들이 굉장히 나한테 공손해져요. 잘리면 누구 손인지 그 정도 나이 되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잘리면 자기 손해요. 그때 되면 굉장히 공손해지고 껄프터면 무슨 옥수수 수염차 사갖고 그래. 선생님 옥수수 수염차 좋아하지 않나요? 사오지 마. 옛날에 많이 사왔어요. 요즘은 사오지 말라고 아예 얘기를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야 선생님은 나에게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 영어로 뭐야? 나 지금 말했잖아. 하지 마. 사오지 마. 뭐라 그래? He 말했다.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옥수수 수염차 사오지 말라고. 어디다 써? 여기 낫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는 우리에게 사오지 말라고 말했다 아니야? 이게 영작이 안 된다니까 어떤 애는? 이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니네가 지금 영작책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영작이 안 돼요. 가자. Dad told me to stay home and study more. 밑에다 뭐라고 쓰는 거니? 지민아, 지민이래, 정민아. Told 밑에 뭐라고 써? 우리 이 박스가 뭔지 봐봐. 왼쪽 페이지 봐봐. 왜 그래? 뭐라고 써? O2라고 써야죠. O2예요. 얘는 목적어고요. 얘는 목적격 보호라고요. 여기에 뭐가 생각되는지 아는 사람? 누구야? 투. 예. 나오잖아요. 누구는? 고등학교 레벨이에요. To study에 to stay가 병렬이라 그래요. 나란히 위치한다 그래서 병렬 구조예요. 근데 접속 나 했던 거니까 물어보죠. 접속사 뒤에 to 부정사 올 때 보통 to가 생략돼요. 봐봐. 예 말한 사람 누구야? 나. 아, 확 그냥. 진짜 이거 너 이리 와. 누구야? 꼴밤한테 때리는 거 이거 진짜 확 그냥. 이 콩알만한 진짜 땅콩 진짜 꿀밤한테 맞을래? 누가 말했어? 죄송합니다. 누가 말했어? 지금부터 어 잘하면 돼. 누가 말했어? 아빠가. 아빠가 말했어요. 집에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 누구야? 나. 내가 남아 있으라고 한 거 아니야? 공부해야 되는 사람 누구야?
내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니까 아 투스테이에 걸리는 게 투스터디구나. 필기해 이놈들아. 어우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고 누나가도 힘들다 그러면 좀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준영이 너 어? 지현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틀린 말을 아주 그냥 합창을 하고 있어. 저 아이고 더워 안되겠다. 마스크 벗어야겠다. 아유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지금 막 익혀. 괜찮아. 중3짜리야 그럼 미치고 환장합니다 진짜. 오래 못 버텨요. 중3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으면 오래 못 버텨요. 오늘 하는 말이 막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만 하는 것 같은데. 자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합시다. 들라이크 오투 유가 오 투미시 오씨. 예, 이 문장 다 티아가. 제발 정신 차리고 외워. 제발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7, 8, 9 끝나면 거의 못 돌아와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와르르 나가는 걸 누군가 남아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후로 개도 나가고 개도 나가고 이런 말 한다 봐라. 마지막 기회야. 7, 8, 9가 안 되면 나가더라고요. 7과에서 보통 나가더라고요. 그런 자이지 봅시다. 너네가 중3 말 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니네가 잘 버텨줘서 고맙다. 아마 7과 때 많이 나갔을 거야. 그 얘기할 겁니다. 자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쪽지 식이야. 숙제. 자 1월 25일 오늘 잔소리를 많이 한 이유는 정말 7과는 중요해 얘들아. 전에 왜 1과를 그렇게 세게 얘기했더니만 이 얘기를 듣고서 어떤 애가 안 온다 그랬잖아 무서워서. 지금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건데 너가 지금 정신 못 차리면 1과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날틀을 먼저 하시고요. 칸막이 하세요. 체크한다고 그래서 왜 안 해요? 어 지금 오늘 정신없는 거 알잖아. 눈 때문에. 예, 뭐냐 이거. 두 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마더텅은 P185냐? 예. 185 마더텅. 그리고 영작은 예 이게 중요하다고요. 저런 문장들을 마더텅에서 외우고 영작책에서 계속 다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발음 끝까지냐? 나이스 파 끝이 오잖아요. 그런 거야. 저번주에 왔던 여자애가 그러던데 정말 수능 전날 선생님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수능 전날 밤이 온다고. 수능 전날 밤 정말 선생님 떠올랐어요. 그렇다니까 그날이 와요. 발음 이게 끝났잖아요. 그 많은 300개가 7과 H.O.P도 보고요. 이제 거의 외워졌겠지만 C도 봅니다. 7과 단어는 안 보겠어요. 워낙에 지금 외웠기 많아서 7과 단어는 안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쪽지 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